카마수트라치님 사연입니다. 한이설인 영역 기이한 사고.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말하지 못하고 맞섭님 방송에서 처음으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정들었던 이웃이었고 낯선 동네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사람들이라 유독 마음이 아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곳이니 혹여나 다른 음식점을 그 집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터가 세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전에도 언급했듯 우리 가족 인생의 첫 아파트가 바로 그곳이었다. 청약에 덜컥 당첨이 된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사전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허허 벌판인 곳을 밀어 철근부터 올려 한 칸씩 짓고 있었다. 그렇게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새로운 집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점심때인지라 밥을 먹기 위해 차를 타고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주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우리 집이 지어질 위치 근처로 오다 보니 어느 삼거리에 작은 살림집이 딸린 칼국수집이 보였다. 간판엔 명랑이네라고 적혀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그 가족과 만나게 되었다. 식당이 너무 허름하다며 투덜거리시던 어머니도 정갈한 닭칼국수가 한 그릇 나오자 엄청 환호하며 호감을 보이실 만큼 처음 치곤 맛집을 제대로 찾은 것 같아 고맙게 허기를 달래볼 수 있었다. 다부지게 생긴 아주머니가 작은 사내아이를 포대기로 업은 채 웃으며 서빙해 주셨고 반찬이나 필요한 것들을 곱성한 미남형의 아저씨가 수줍어하시며 따라 들고 나오셨다. 그 두 분은 부부였고 부모님을 뒤따라 나온 17살의 꼬마 공주님이 부엌에서 살짝 나와 인사를 건넸다. 그 딸아이 이름이 명랑이라고 엄마랑 쏙 빼닮은 얼굴이었는데 이름이 왜 명랑이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밝고 따뜻한 에너지가 넘치는 귀여운 공주님이었다. 맛있게 국수를 먹고 나니 우리는 이 분양 아파트에 여러 가지를 알고 싶었다. 언니와 부모님은 부부와 함께 앉아서 건설사가 어떻느니 여기에 뭐가 들어설 거라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했다. 여기 분양 받으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여기 사시게 되면 우리 이웃인 거네요. 이 샌님 같은 양반이 이래봬도 공무원이라고 여기 얘기들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 마침 월차 내고 애들 봐주는 거 도와준다고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운이 좋으세요. 얼른들 질문해봐요. 이 양반이 아는 거 다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아, 예. 제 부서가 건설과 쪽이라 여기가 향후 어떻게 발전한다는 뭐 그런 계획들이 미리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뭐 극비는 아니니까 지금 알려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분양도 청약도 다 처음이시니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뭔가 복잡해지는 기분이라 그쪽엔 일절 관심이 없던 나는 명랑이와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여기가 앞으로 발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굵직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주었고 훗날 그 이야기대로 전부 이루어졌다. 사람 좋은 명랑이 엄마는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식당 말고도 손재주가 좋아 원단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파셨는데 우리에게도 바로 영업을 하셨다. 새 집에 입주하시면 커튼들 새 걸로 다르셔야겠네. 제가 만들어 드릴게. 원단도 좋은 걸로다가. 내 부모님은 원래 마음을 열면 단골이 되어 비싸든 아니든 한 곳에만 가셨던 터라 원단도 디자인도 안 보시고 바로 오케이 하셨다. 현재 내 집에도 그토록 사근사근하던 명랑이 엄마가 만들어준 커튼이 달려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95년 10월 10일 우리 가족은 고향인 서울을 떠나 경기도민이 되었다. 그러면서 바로 명랑이네 커튼 맞춘 걸 가지러 갈 겸 다들 칼국수를 기대하며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전화를 했더니 받으셔서 며칠 있다가 보자고 약속을 잡았다. 약속 당일 우리는 아파트라는 곳에 처음 살며
처음 사귄 동네 이웃에 처음 발견한 맛집이니 기대에 부풀어 명랑이네로 다시 향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 통통하던 명랑이 공주님은 어딘가 표정이 어둡고 바짝 말라서 뼈밖에 없었고 이젠 엄마 껌딱지가 아니라 누나랑 같이 노는 아들 역시 영양실조처럼 말라 있었다. 아줌마는 혼자 세월을 맞은 양 폭삭 늙어서 주름이 자글거렸고 얼굴엔 웃음기 하나 없는 채로 집 분위기는 뭔가 을씨년스럽고 우울하게 변해 있었다. 죄송해요. 저 그동안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명랑이 엄마는 우리를 본 순간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내게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시고는 손짓을 하시며 아이들을 데리고 슈퍼에 다녀오라고 하셨다. 양손에 야윈 아이들의 손을 잡고 유치원 선생님처럼 허리를 숙이며 단지 내에 있는 슈퍼로 갔다. 아이들이 이것저것 집다가 눈치를 보고 내려놓고 또 만지작대다가 다시 둘이 소근거리며 고르질 못하길래 그걸 전부 다 담아서는 한보따리 가득 사고선 말했다. 이거 다 너희 거야. 이거 너희 안 주면 언니가 아빠한테 혼나거든. 그렇게 아이들에게 과자 보따리를 전부 주겠다고 하며 가게로 돌아왔더니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다. 명랑이가 눈치를 보더니 자기 몸보다도 큰 과자 보따리와 앙상한 남동생을 데리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자기도 학교에 들어간다고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배꼽 인사를 하는데 뭔가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 집에서 나오기 전에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크게 외치니까 누가 쓱 나왔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인사를 하라고 하시니 갸웃거리면서 어떤 성인 남자가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명랑이 아빠였다. 눈빛도 행동도 달라졌으며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다가 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도무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었다. 가게에서 나올 때 부모님의 표정도 상당히 어두웠다. 평소 같으면 절대로 안 그러시는데 어머니께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니까 아버지가 쉿 하는 소리와 함께 집에 가서 하라고 함구령을 내리셨다. 나도 이미 성인이고 그 집 아이들과 잘 놀아주다 보니 들어도 된다시며 부모님이 꺼내신 그 집의 사정은 기가 막히게 변해 있었다. 사고가 났다더라, 그 집. 아이고, 이 동네 사고 소식이 좀 들리던데. 아니, 명랑이네도 그런가 보다. 어떡하니? 무슨 일인데요? 아까 아저씨도 뵀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좀 행동도 이상하시던데. 차가 후진하면서 치어서 쓰러졌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단다. 근데 내가 보기엔 명랑이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못 돌아올 것 같아. 그게 있단다. 보면 알아. 네? 아니 무슨... 그럼 아저씨 직장은요? 공무원 업무도 그럼... 그치. 강제로 해고지. 지금 자기 아들보다도 더 어려진 상태야. 그게 되겠니? 아니 뭐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나저나 명랑이 아주머니는 어떡해요? 당신 커튼 맞출 수 있을 만큼 많이 주문해요. 방마다 다 걸고 교체할 것도 있게끔 우리가 그 집 물건 좀 팔아줍시다. 우리라도 그 집 챙겨줘야지. 바느질에 식당에 그거 참. 그래요. 가진 원단 중에 제일 비싼 걸로 우리 많이 만들어요. 그래도 명랑이 엄마가 참 강한 사람이네, 진짜.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참. 그네가 자기도 애면서 작은 아이랑 지 아빠까지 챙기던데. 아, 여보, 애 입학 선물이나 하나 사줍시다. 그래요. 에휴, 그 예쁘장하고 똑똑한 남자가. 아, 명랑이랑 동생... 아까 과자 사줬니? 네.
가슴 아픈 내용들이 끝도 없이 잔인하게도 나왔으며 아까 봤던 명랑이나 아주머니의 충격적인 모습이 오버랩되어 더 듣고 있기가 힘들어 슬그머니 안방에서 나왔다. 듣자 하니 사람이 망가져버렸는데 보상도 못 받는다고 했다. 무슨 그런 박복한 세상이 다 있을까? 총기를 잃은 사람의 눈빛이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걸 나는 그 아저씨에게서 보게 되었다.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고였다면 사연으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더 들어보니 사고 자체가 굉장히 미스터리했다. 거기 탄현역일 때는 평지였다. 그런데 공물을 보던 사람도 타고 있지 않은 차가 스르르 움직여 사람을 깔아 뭉개버린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더 말이 안 되는 건 심지어 경차라고 했다. 티코라고 하는 작은 승용차 말이다. 아주머니께도 이 일대에 터가 세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입주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게 말해주던 그 집이 그런 화를 입게 된 것이다. 아주머니께서는 우리를 보면 펑펑 울면서 맞아주셨다. 친정 식구 같다고 하시며 아주머니 쪽은 가족이 없었고 아저씨 쪽만 가족이 조금 있었는데 그렇게들 결혼 반대를 하다가 그래도 둘이 깨가 쏟아지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막 인정을 받아가던 찰나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도 혹여 도와달라고 할까봐 모든 친척들이 명랑이네를 외면하고 연을 끊었다고 한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내가 알던 경기도에서의 첫 이웃은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악재를 맞았다. 안 죽은 게 다행이라면서 혼자서 그셋을 다 책임져야만 하는 가장이 된 입장이다 보니 남편처럼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서 할 줄 아는 거라곤 음식과 재봉밖에 없는데 막막하다며 통곡을 하던 아주머니. 아주머니께서는 며칠 후 처참한 모습을 한 채 커튼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 우리 이사 가려고요. 그간 감사했습니다. 어디로 가시게요? 친척들도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려고요? 아, 명랑 엄마 어떻게 잘 살아야 돼요? 나쁜 생각 하시면 안 돼. 아저씨 돌아올 거야. 명랑이 엄마니까 울상 짓지 말고 다부지게 다시 서자. 차도가 있을 거니까. 응? 연고는 딱히 없는데 여기는 이제 도회지처럼 될 거거든요. 전에 남편이 그러던데 우린 내 식구는 여기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새값도 올려서 힘들고요. 이 사람 내가 고칠 겁니다. 그간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정들었는데 저기 지방 어디쯤 지금 가진 걸로 살 수 있을 만하고 이 사람도 돌볼 수 있을 그런 곳으로 가려고요. 애취학은 1년을 미루든 어쩌든 여기 학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후 어느 날 명랑이네 맛있던 칼국수집은 무참하게 헐렸다. 애초에 거기가 사거리가 된다며 명랑이네만 도로계획에 포함이 되었고 이사를 빨리 가야 한다며 인사하러 온 것이었다. 평지라고는 해도 100번 양보해 아무도 타지 않은 작은 경차가 미끄러질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그 차에 치여서 뇌만 다칠 확률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내 인생 처음 먹어본 맛있는 닭칼국수를 끓여주던 경기도에서의 첫 이웃 명랑이네. 친했던 만큼 그 어이없던 사고가 가슴이 아프다 보니 나는 의도적으로 기억하기가 싫었다. 아마도 무의식적으로라도 꺼내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 내 집에 걸려있는 커튼은 아주머니께서 치수를 재서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알아서 만드신 것이었는데 그게 꼭 들어맞더라.
무늬도 촌스럽고 촌감도 굉장히 얇으며 시골 느낌이 나는 알록달록한 커튼이지만 아주머니께서 한땀 한땀 만들어 어떻게 걸라고 설명해 주시던 커튼이라 지금도 잘 걸려있다. 차가서 떨어지기 전까지 나도 부모님도 그 커튼을 바꿀 마음이 없는 것이 뭔가 잊기 싫은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금도 그 동네에 오래 머물기가 어쩐지 싫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내 가족들에게는 상당히 미안하지만 그 느낌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이 일산에서 겪은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토박이가 아닌 사람들이 입주할 시기쯤에 겪은 일들이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난무하는, 이유 없이 죽거나 다쳐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나 그저 뭔가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 사고들. 먼 훗날인 최근에야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전쟁에서의 한도 상당하지만 그저 대립하고 방어하다가 사망하는 것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희생이 한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은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입주해서 정착한 사람들의 기운도 많이 스며들었고 그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모종의 사건, 그 금정굴 사태도 세상에 드러나다 보니 지금은 이렇다 할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는다. 현재 그 일대를 다니시거나 거주하는 분들이 내 사연으로 인해 언짢아 하시거나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다. 어디까지나 그땐 그랬다고 할 뿐이니 말이다.